지금의 미슐랭 가이드가 있기까지 이 캐릭터 그리고 이 기호 익숙하신가요? 미슐랭 가이드는 미식가들을 위한 식당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 미슐랭 가이드가 처음부터 미식 가이드였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1889년 앙드레와 에두아르 미슐랭 형제는 프랑스 클레르몽 페랑에 타이어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동차 판매와 함께 타이어 판매도 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작은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를 제작했죠. 안내 책자에 지도와 타이어 교체 방법뿐만 아니라 여행 중 들를만한 식당과 숙소 목록 등 실용적인 정보를 담았는데요. 어느 날 앙드레가 한 타이어 정비소에서 미슐랭 가이드북이 작업대의 받침대로 쓰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산 물건만 소중히 한다는 걸 깨달았고 1920년부터 미슐랭 가이드북을 7프랑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슐랭 가이드북이 제공하는 식당 정보가 많은 호평을 받았고 그 영향력이 점차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슐랭 형제는 미스터리 다이너 또는 레스토랑 인스펙터로 불리는 비밀 평가단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오늘날 미슐랭 평가원과 같은데요. 신분을 숨기고 식당을 방문해 식사에 대한 비용을 자비로 지불하고 음식을 평가합니다. 후에 여러 명의 평가원들이 논의 후 미슐랭 스타 등급을 결정합니다. 미슐랭 스타 등급은 1스타부터 3스타까지 있는데요.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을 의미합니다. 2스타는 어딘가 가다가 차를 돌릴 만큼 훌륭한 식당을 말합니다. 3스타는 일부러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훌륭한 식당을 말합니다. 이 스타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은 총 5개입니다. 요리 재료의 수준, 요리법과 풍미의 완벽성, 요리에 대한 요리사의 개성과 창의성, 가격에 합당한 요리 수준,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 이러한 기준들로 미슐랭 스타가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식당의 서비스와 분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별점 시스템 외에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1957년 미슐랭 가이드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을 알리는 빕 구르망이라는 명단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더 플레이트라는 것도 만들었는데요. 저렴하지는 않지만 미슐랭 스타에 준하는 정도의 좋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미슐랭 가이드의 현지 코디네이터가 스타 등급 평가 과정에서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과거 일부 식당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미슐랭 스타를 거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미슐랭 가이드 디렉터는 그 코디네이터가 미슐랭 가이드 소속이 아니고 계약을 맺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개 국적의 평가원들이 각 나라를 방문하며 식당을 심사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단 한 명만의 힘으로는 특정 식당에게 미슐랭 스타를 줄 수 없다며 의혹을 부정했죠. 이 일은 미슐랭의 브랜드 평판에 피해를 줬지만 미슐랭은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럼에도 미식가들은 여전히 미슐랭 가이드를 그들의 성서로 여기곤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음식 맛이 훌륭한 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미슐랭 가이드를 펼쳐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가보고 나만의 미식 가이드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